우리가 있잖아요. 운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내가 운세가 사나우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감기가 폐렴으로 가고 폐암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주님은 작년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에요. 몸이 절대 정말 나빠진 거는 지금 4년 정도? 그때부터 몸이 계속 충이 나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아마 그러면서 부부의 금슬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 뭐 남편분이 계시지만 그렇게도 떨어져서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건데 남편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일은 하는데 돈이 안 생겨. 돈이 들어와도 귀신같이 없어지거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재물은 재물대로 손실이 있고 계속 나가 돈이. 거기다가 또 몸들은 몸들대로 아프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로 부부간에 헤어졌다가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얼굴 보면은 안쓰럽고 짠하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괜히 미워. 저놈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고 내가 시집 잘못 온것 같고 그럼 상대는 어떻게 했어 남편은? 저 마누라 때문에 지가 힘든 것 같고 지는 안 풀리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지. 거기에다가 또 금년부터는 또 삼재라는 게또 들어왔거든. 근데 집안에 또 삼재가 또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 없어요? 무슨 뜻가 삼재지? 그 딸이 잔나비 쥐용 용띠가 없는데. 쥐띠는 부부간이고 네, 쥐띠 원숭이 동생 띠 없고요. 원숭이 띠는 없어? 99년생, 아니, 언니, 동생 저는 없어요. 형제간이 없고. 어른들 같이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 엄마가 쥐띠예요. 그러니까 예, 엄마가 쥐띠세요. 저희 어머니. 원래가 삼재가 한 집안에 세 명이 있으면 누구 하나 죽고 사는 문제도 생겨요. 그만큼 삼재라는 게 작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 기준은 특히나 이 지금 뭐야 신장 계통 있잖아요. 신장 그리고 뺏다고 이 무릎 관절들 있잖아요. 이제 50 하나밖에 안 되신 분이 너무 안 좋아. 너무. 그러니까 그뭐 타로 점을 봤다는 거기서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타로 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제주도에 계시면 우리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내가 재수 있게 하고 좋게 하라는 그런 구슬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주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혼빡 씌워져 있어요. 그중에는 뭐 삼재라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본인이 병을 이름 있는 병을 얻으라는 수전이에요. 여자들 그 아랫도리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솔직히 얘기하면 몸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 나이는 이제 50 하나인데 몸뚱아리는 어떻게 80이 넘었다. 이해 가요? 우리나라 같은데 찾으셔가지고 좀 가셔서 개도 안 먹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요. 아무리 만병통치약 좋은 약이나 좋은 치료를 해도요. 본인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는 한은 그 약발도 안 받아요. 내 몸에 안 좋은 것부터 걷어내야만 약을 먹건 침을 맞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좀 병꽃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신의 풍파가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본인이나 시댁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러니까 찌그덕 찌그덕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이게 평생 아마 그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아니 무속의 성지인 제주도 살면서 왜좀 빌고 살지? 어른들 때에서는 많이 빌은 것 같은데 왜 자기 본인 때에 와서는 그렇게 믿음이 틀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안 빌고 살아? 비손은요 무쇠도 녹인답니다. 큰 바위도 녹이고 사는 게이 비손이라는 건데 좀 빌고 사시고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족도 건강을 위해서 더군다나 아저씨가 또 배를 타잖아. 정말 더 많이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상들 섬기고 산신이나 용신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안 하냐고 바보야. 그 개도 안 먹는 돈이 문제니까 그렇지. 그리고 잘생긴 오빠하고 영상통화하고 그러면 좀 꾸미고 찍어 바르고 좀 나와야지 머리는 또왜 아버지가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 일하고 밤에 일하고 그러지. 어디 가서 진짜 병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래요.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꼭 좀 인근에 갇혀가지고 꼭 좀 정성 좀 드려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요? 그냥 지금 저희 아저씨랑 저랑 뭐 그냥 그리고 정말 조심하고 왜냐하면 악담들 서로 하지 말고 네네 깨지는 수구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서로들 잘 참고 살아요. 괜찮긴 하나요? 저나 저희 아저씨나 이렇게 궁합적으로 봤을 때 만난 지는 한 5년 됐는데 여기서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긴 한가요? 얘기했잖아요. 삼재잖아요. 삼재는 물, 불, 바람. 5년 동안 서로 아끼면서 살아온 게 바람에 날려버려야 되고 불에 타버려야 되고 물에 쓸려버려야 되는 게 삼재인 거예요. 잘 참고 사시라고. 그리고 괜히 그냥 가서 인근에 가셔서 정성들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만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정도면 됐지. 조상 간에 합의 좀 붙이셔가지고 그냥 쭉 회로 하시라고요. 이것저것 그래서 어디 인근에 좀 가셔서 정성 좀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 또 궁금한 거는 거? 아니요, 그냥 다 얘기해줬지? 예? 다 얘기해줬지? 네, 그거면 됐어요. 건강한 거, 뭐 아픈 거나 뭐 재물은이야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겠고. 재복은 은근히 기주가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삼재만 잘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